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노회는 교회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 노회는 1년 단위로 노회장과 임원들과 각 부서장들의 임기가 맞춰집니다. 새롭게 업무를 맡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하메노의 행정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가 어떠한 직분을 맡아도 매뉴얼 따라 행함으로 노예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발전하는 노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스 19로 인하여 세계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도 미래를 예측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세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이버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 양방향으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교회와 노회는 목회, 선교, 행정 등 모든 정책을 양방향에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노회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에 시대에 맞는 사이버 노회가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사이버 하메노의 운영 지침을 만들어 양방향으로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행정 매뉴얼로 만들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노예를 섬겨왔던 행정 업무를 총정리하여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법적 다툼의 자료가 될수 없습니다. 초판에 이어 약 5년 단위로 출판하되 매년 업그레이드는 사이버 하메노의 행정 지원실에 올려 모든 노회원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하메노의 행정 지침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제48대 임원들이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행정 지침이 잘 활용되어 주님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여 하메노회가 발전하고 산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와 산하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메노회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만큼 부흥성장하여 산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잠시 몇 가지 사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38회 함남노회 정기총회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1956년 5월 24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이것은 함남노회 제39회 1957년 5월 14일 서울 광성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한 고 노화력 선교사님 추도 기념예배에 1965년 2월 20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제47회 함남노회 1965년 5월 12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2021년도 4월 셋째 주 190회 우리 정기 노회에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수 없어서 시찰별로 5개 시찰과 본부 교회를 산정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화상회의, 영상 온라인 회의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제48대 임원들입니다. 행정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